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주민자치회장 김성윤입니다. 도원동 주민자치회 2기가 구성된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주민총회를 벌써 세 번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런 주민분들과 우리 마을 의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주민총회는 도원동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주민 참여 예산, 마을 의제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차년도 주민자치 계획의 찬성 반대로 계획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장입니다. 우리 동은 어르신이 많은 동네입니다. 도원동 주민자치에서는 이러한 우리 동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동에 맞는 마을 의제를 고민한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원동 만들기를 위하여 마을 사업 선정에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내년 2025년도에 내실 있게 진행하고 나아가 도원동 주민 모두의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도원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끊임없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총회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세운 우리 동네 자치계획에 대하여 투표하고 의제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의제 사업들은 주민, 주민자치회 자치운영분과 건축복지분과 위원들이 총 5건을 발굴하였으며 벽화를 부탁해 원해테라피, 도원동 주민 행복 안심 등 설치, 인생 한컷 장수사진, 우리 집을 부탁해입니다. 아직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도 도원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입니다.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내년 자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남자 15명, 여자 10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7월 1일에 구성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요가, 예쁜 손글씨 쓰기, 줌바댄스, 야간 다이어트 댄스, 댄스핏 총 5개로 작년 대비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활발한 홍보로 수강생 인원이 약 20%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직장인 대상 야간반을 신규 개설 예정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과는 현재 자치운영분과와 건축복지분과 두 개가 있으며 자치운영분과는 주민자치사업 기획 및 개발,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기금운용 및 수강료 관련 사항을 소관하고 건축복지분과는 지역주거환경 발전을 위한 기획 및 개발 관련 사항, 지역환경자원 활용, 지역복지사업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봉사사업 기획 및 개발과 불우이웃돕기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월 1회 두 번째 화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하여 분과별 마을이제를 발굴하고 계획 수립 및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정된 총회 안건이 차년도 도원동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되어 주민투표를 통해 의결된 사업을 2025년에 실행하게 됩니다. 안건은 총 5개로 벽화를 부탁해, 원예테라피, 도원동 주민 행복안심 등 설치, 인생안컷 장수사진, 우리집을 부탁해, 입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잠시 뒤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주민자치회 자치운영과장 임연승입니다. 자치운영분과에서 소개해드릴 제안사업은 두 건으로 2025년 자치운영분과의 첫 번째 제안사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분과에서 2025년도 제안하는 사업 두 건으로 첫 번째 사업은 벽화를 부탁해라는 마을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벽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과 담장을 포함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벽화 구역을 잘 정비하고 주민의 의견을 통하여 마을 환경을 잘 어우러지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도원동 관내 두세 개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 중에 사업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주민자치회 자치운영국가 소속 민원기입니다. 두 번째 자치운영국가 사업으로는 원예 테라피 사업으로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는 화분을 설치하고 공터 또는 공공용 토지 등에 꽃과 나무들을 심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도 무단투기 지역에 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 투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해충방제 기능까지 이어지는 좋은 효과를 내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원동 관내 공터 개인 사이즈와 2023년도 설치된 화분을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주민자치회 자치운영분과장 임연승입니다. 도원동 주민자치회 자치운영분과의 제안사업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장소 확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며 모니터링을 거쳐 차년도 주민총회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원동 주민들의 정서 함량 및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자생단체 및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하였으며 이 사업들이 진행함으로써 도원동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운영 분과의 벽화를 부탁해와 언어 테라피 제안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주민자치회장 김성윤입니다. 건축복지분과에서 소개해드릴 제안사업은 세 건으로 2025년 건축복지분과의 첫 번째 사업은 도원동 주민행복안심 등 설치 사업으로 골목길을 환경 개선하고 주민 야간 통행 시 안전을 확보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로고젝터를 통하여 쓰레기를 무단 투기 방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야 시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도원동 관내 2-3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주민자치의 건축복지분과 소속 이원도입니다. 2025년 건축복지분과의 두 번째 사업은 인생 한컷 장수사진 사업으로 85세 이상의 도원동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해드리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촬영된 액자를 전달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강화 지역 사회 관심 유도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도 85세 이상 도원동 관내 50여 명의 저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5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주민자치회 건축복지분과 소속 박영재입니다. 2025년 건축복지분과의 세 번째 사업은 우리 집을 부탁해라는 정리 수납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원동 관내 주거 환경 취약계층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리 정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리 수납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정리 수납 교육을 받고 전문가와 함께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정리 수납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도원동 관내 2-3개소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주민자치회 건축복지분과 소속 박영자입니다. 도원동 주민자치회 건축복지분과의 제안사업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장소 확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며 모니터링을 거쳐 천연도 주민총회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원동 주민들이 복지 향상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자생단체 및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하였으며 이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도원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복지분과의 도원동 주민행복, 안심 등 설치, 인생 한껏 외 우리 집을 부탁해 제안 사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원동 3통장 김병호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기억남는 사업이 있나요? 네, 저는 2023년도 골목수화기 설치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골목수화기가 설치된 후 수화기 사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원동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분사 방법을 배우면서 많이 떨리고 실수도 많았지만 지나는 길에 보이는 수화기를 보면서 그날의 교육을 수화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심하는 마음이 공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수화기를 사용하는 불상사는 없길 바랍니다. 향후 주민자치에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선 3통장으로서 통장의 임무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자치의 위원님들 활동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원동 주민자치회 회장 김성윤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원동 자율방범대장 김연옥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기억남는 사업이 있나요? 저는 로고젝터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매월 8회 이상 야간 순찰을 합니다. 야간 통행 시 어두웠던 골목길에 로고젝트 불빛으로 심야 시간 주민 통행 시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하고 골목 경관도 한결 화사해진 듯하여 자율방범대장이 아닌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기억에 남고 만족스러운 사업이며 내년에도 로고젝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민자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도원동의 한 주민으로서 도원동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상 도원동 주민자치회장 김성윤이었습니다. 고! 도원동 주민총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 원하시는 사업 잘 고르셨나요? 동! 동네가 훨씬 혼해질 것 같아요. 2025년도에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보이는 주민자치위원님께 연락주세요. 남은 2024년도 도원동과 주민자치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도원동 주민자치 화이팅! 도원동 주민총회 화이팅! 주민 편의를 위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까이에 있는 친구 같은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도원동 주민총회 화이팅! 도원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도원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도원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화이팅! 도원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도원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주민자치회 화이팅! 도원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도원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새로운 사로 도! 도원동 주민총회 오신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누가 또 코를 부셨어 도! 동네가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동 주민자치 회장 거울 한번 보고 자기소개를 부탁 일동동에서 하자 일동동에서 우리 도원동이 아닌가 봐 잠시만요 건축 자치운영 분과를 분과에서 소개 야. 필요한 사업을 다시 아니요 다시 할게요 무슨 올리는 거 아니야 도원동 주민자치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 뻥이야. 아, 맞아. 사랑합니다. 도원동 주민 여러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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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